예, 수원 시민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안녕 못 오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수원역 4번 출구에서 예, 수원 촛불 행동이 준비한 집회에 저희가 예,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를 준비하신 수원 촛불 행동 대표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아, 이리 좀 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예, 아, 올라오세요. 이리. 예, 여러분들. 예, 그래요.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집회들이 열리고 있는데, 예, 박근혜 탄핵 집회는, 예, 군 단위에서도 다 열렸어요. 그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예, 집회가 열리지 않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소규모 집회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예, 전국 집중 집회 때는 그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은 나비짓이고, 이 나비짓 바람이 태풍이 돼서 윤석열, 김건희를 날려버리는 그런 날 기대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전에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울에서리 전 안티명박 앞에 이 깃발이 비슷한 깃발 2008년대에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깃발을 들고 이명박을 구속시켰고 박근혜를 탄핵시켰고 또 대법원장 양승태도 구속시켰고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뭐 탄핵 퇴진 집회 한다고 뭐 윤석열이 물러날 거냐. 물러납니다. 왜? 끝까지 하니까 분명히 우리는 시작하면 끝을 보기 때문에 아 물러난다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시간은 얼마 걸릴 거냐. 예, 이게 문제인데 저는 예, 내년 3월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내문사월에 총선에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지지율이 예, 낮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아지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버리는 카드로 쓸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의 행동을 봐서는 윤석열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이번에 무슨 월드컵도 있고 무슨 화물연대 파업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예, 좀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사고를 칠 겁니다.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질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제2IMF를 가져오기 전에 윤석열을 우리가 퇴진시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자신있게 저런 윤석열 같은 자를 예, 응징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수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게 정상입니까? 윤석열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2020년 1월부터 윤석열 일가의 비리를 취재해서 그렇게 알려서 MBC도 보도하고 KBS도 보도했는데 더 나쁜 놈이 누구냐? 국민의힘이에요.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는 거 저희 준 자료를 가지고 전부 알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같은 범죄 주술 모질이 같은 자를 데려다 대통령 후보로 뽑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집단 광기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국민들이 집단 지성이 있다면 그렇게 윤석열 같은 자를 찍어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집단 광기가 이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죠. 요즘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촛불 집회를 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 주도해서 한다는 가짜뉴스 들어보셨어요? 이런 게 먹힌단 말입니다. 이게 집단 광기죠.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간첩 잡는 곳인데 몇 년 동안 간첩 한 명도 못 잡고 있어. 간첩이 없다는 얘기인지 못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 전광훈 기독교에서도 제명당한 한기총에서 제명당한 일명 반수 목사 전광훈이나 페루나 김상진들이 퍼뜨리는 이런 가짜뉴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니까요. 그것도 멀쩡한 분이 우리 남편이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그 진짜냐 물어봐서 참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집단 광기로 정치를 얻고 법으로 검찰에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우리가 빨리 응징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자신합니다.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제가 다 보냈잖아요. 이명박도 보내고 박근혜도 보내고 양승태도 보낸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국민은 저런 국민의힘에 속아가지고 저런 범죄의 주술을 예, 이런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질러서 장모 뒷배를 봐주고 마누라 뒷배를 봐준 예, 양재택의 첩을 꿰차고 산 놈 이런 자를 우리 대통령으로 더 이상 예, 놔둘 수 없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있다면 선배의 첩을 꿰차고 사는 놈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아침에 일어나면 윤석열이 대통령, 더구나 김건희가 지난번 봤죠? 베트남 주석 왔을 때 다리 꺼고 윤석열은 옆에 통역같이 앉아있죠. 대한민국 실질 대통령이 저 요녀 정대태 교장 말로는 꽃뱀 김건희가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저 김건희한테 지배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우리 발이 이거 끝냅시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힘내주시고 내년 3월까지만 촛불에 많이 나오셔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떨어지면 윤석열은 예, 국민의힘에서 예, 버릴 겁니다. 그때가 기회니까 아 춥더라도 예, 여러분들이 집회에 나오셔서 여론형성을 좀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면서 수원시민 여러분 집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